예, 45분 에피소드입니다. 밑에 내용 보시면 45분 돼 있죠. 요 부분입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 45분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컨텍스트가 아니라 팝스업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프레젠스와 팝스업이 동작하는 기본적인 메커니즘을 먼저 보자는 겁니다. 보시면 코드를 보시면 지금 우리가 보는 내용은 위에 데모의 어카운트 부분 있죠? 어카운트, 데모의 어카운트와 그리고 데모 웹에 보시면 데모 웹에 프레젠스, 유저 소켓,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엇보다도 컨트롤러 빼고 유저 라이브 있죠? 라이브에 유저 라이브 부분 있죠? 요 유저 라이브. 그죠? 그리고 밑에 템플릿에 유저 템플릿이 있죠. 이 세 가지의 관계입니다. 이 세 가지가 서로 어떻게 서로 상응하고 조응해서 프레젠스와 팝스업 서비스를 구현하는지 그 내용을 좀 보자는 겁니다. 제일 먼저 보시면은 일단 이게 그러니까 유저의 템플릿이에요. 유저 템플릿. 그리고 얘는 유저 라이브이고 그리고 어카운트입니다. 마찬가지 어카운트 컨텍스트죠. 컨텍스트. 유저 스키마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코드를 보시면 위에 데모에 어카운트 있죠? 어카운트에 유저가 있고 그 다음에 어카운트라는 컨텍스트가 있고 얘는 스키마예요. 스키마고 컨텍스트이고 그죠? 그리고 얘들 컨텍스트를 제어할 웹의 인터페이스 웹의 인터페이스가 유저 라이브 이렇게 여러가지 파일들이 쭉 정리되어 있죠? 그죠? 그리고 이 얘네들 도와서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템플릿 화면에 뿌려주는 템플릿이 있어요. 이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성은 다 여러분 다 쉽게 이해를 하시죠. 그래서 제일 먼저 보시면 유저 라이브 웹 인터페이스입니다. 그래서 프레젠스 인덱스에서 마운트 하는 시점에 어카운트 컨텍스트에 서브스크라이브로 호출합니다.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자, 유저 라이브의 프레젠스 인덱스 있죠? 이 파일에서 뭘 하냐니까 서브스크라이브. 자, 서브스크라이브. 팝스업 어카운트 서브스크라이브로 호출하죠. 혹은 팝스 피닉스의 서브스크라이브에서 이렇게도 호출합니다. 두 가지 기능이 약 살짝 좀 달라요. 어떻게 다른지도 좀 이따 볼 거예요. 그리고 프레젠스 트랙을 가동하죠. 우리가 프레젠스에 대해서 공부는 이전에 좀 했습니다만은 조만간 이 프레젠스 부분을 다시 한번 더 깊이 있게 다루겠습니다. 저도 사실 왔다 갔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정리할 겸 해서 같이 프레젠스 트랙 부분을 정리를 좀 다시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화면으로 들어왔을 때 보시면은 이제 presence index mount 방금 본 파일이죠. mount에서 화면이 전환이 안 되고 있네요. 입니다. mount 이 부분입니다. mount 이거. 자, 그리고 그 subscribe 호출하고 그다음에 show mount에서도 subscribe 호출합니다. 그런데 좀 달라요. 얘에서는 argument가 없이 호출하고 얘는 argument 있게 호출합니다. id 그죠? 보시면 show mount를 다시 볼까요? show 부분, show는 user의 show 예죠. 그죠? 여기서 handle param에서 demo account subscribe로 출하고 있죠, 그죠?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모듈을 통해서 account의 subscribe를 호출합니다. subscribe 했단 말은 채널에 가입을 했단 말이죠. 조인했단 말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중에 이 브로드캐스팅 하는 경우가 언제냐니까 폼 LEX입니다. 폼 그러니까 템플릿이죠. 밑에 템플릿에 폼 있죠. 폼에서 서브미트 세이브 하면은 세이브했을 때 피닉스 서브미트 세이브를 호출하죠. 그죠? 피닉스 서브미트를 호출한다고 하는 시점은 뭐예요? 요 폼 HTML을 호출하는 모듈인 쇼죠 지금 현재. 쇼에서 세이버를 호출하게 되고 쇼에서 세이버를 호출하지 않나요? 어디 갔나요? 쇼가 아니라 그럼 에디트에서 아마 호출하는가 보죠. 에디트. 예, 에디트에서 세이버를 호출하도록 했습니다. 핸들 이벤트에서 에디트에서 그렇죠. 쇼는 보여주는 것이고 실제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은 에디트가 맞습니다. 그죠? 이 세이브하는 시점에 세이드 버전 시점에 어카운트 업데이트 유저를 하죠. 업데이트 유저를 하게 되면은
이 업데이트 유저가 크리에이터나 업데이트나 딜리트를 하게 되면은 노트바이 서브스크라이브로 호출하도록 구성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채널에 가입하는 채널에 조인하는 시점은 이 두 모듈이고, 그죠? 조인 채널에 조인하고 난 뒤에 그 채널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다른 사용자들, 서브스크라이버들에게 이벤트를 전달하는 시점은 요 세이브하는 시점 여기죠, 그죠? 여기서 크리에이트, 업데이트, 딜리트할 때 노트바이 서브스크라이버해서 그 정보를 그 채널에 가입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게 기본적으로 동작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럼 물론 체인지셋 이 경우를 대해서 체인지셋을 통해서 데이터베이스도 처리하죠. 얘는 유저 스키마 영역입니다. 이것이 이 부분이 하나의 영역이고, 그죠? 얘는 컨텍스트 영역이고, 얘는 유저 라이브 영역이고, 얘는 템플릿 영역이에요. 이해되시죠? 이걸 색깔을 좀 다르게 이렇게 볼까요? 얘는 이렇게 하고, 얘는 이렇게. 그건 좀 그렇습니다. 그냥 그대로 둘게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는지 알겠죠? 얘가 하나의 영역, 얘가 하나의 영역, 얘가 영역, 얘가 영역이에요. 서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자, 이런 방식을 통해서 채널에 조인을 하고 채널에 조인한 서브스크라이버 된 가입자들에게 이벤트를 전달하도록 메커니즘이 동작한단 말이에요. 이 메커니즘을 그대로 비행기를 탑승하고 비행기 공항에 들어서고 공항을 벗어나는 시점에도 적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이 에이비에이션입니다. 에이비에이션 디렉토리가 있고, 그리고 라이브 에이비에이션이 있고, 보이죠, 그죠? 그리고 라이브 에이비에이션에서 대응하는 템플릿 에이비에이션이 구성되어 있고, 어떤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죠? 그래서 요 로직, 요 알고리즘입니다. 이 알고리즘을 그대로 공항에 입출국하는 시점에도 적용을 하자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프로블럼이 있는데요. 이 경우는 지금 현재 우리가 구성한 소스, 그죠? 지금 코드는 만약에 뉴욕으로 가는 탑승객이 뭐 만 명이, 천 명이 있다. 인천공항에서 뉴욕으로 가는 승객들이 뭐 100명이다. 그럼 100명의 모든 패센저 will share all the data about each other이잖아요. 각자에 대한 데이터를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럴 필요는 없잖아요, 현재. 그럴 필요는 없죠. 우리가 지금 그럴 필요가 있는 것은 공항에서 인천공항에서 어떤 승객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파악할 필요는 있지만은 승객들 상호 간에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알 필요는 없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 이 시스템으로는 지금 승객들 상호 간에도 이런 정보가 서로 공유되도록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이건 정부의 범람이죠. 그죠? 이거는 바람직하지도 않죠. 그래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승객들은 어떤 지금 현재의 어떤 프레젠스라든가 이 서브스크립션, 퍼블리케이션 서브스크립션 메커니즘으로서는 승객들도 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버리게 되니까 그것을 어떻게 피할 것인가, 그죠? 그런 상황을 피할 메커니즘이 뭐가 있을지 그걸 좀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우리 해결해야 될 과제예요. 그죠? 어떤 놈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래서 상황판에 지금 요 팝셉이죠. 이게 44번과 그리고 45번이죠. 이게 45번이고. 그리고 진도는 지금 이거 해결돼야 될 문제들이 많이 남았으니까 일단 두 칸만 진행한 걸로 이렇게 표현해 놓겠습니다.